안녕하세요.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제64장. 오늘의 주제는 벙커샷 타이거우즈 거리 조절법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없고 운에 맡긴 샷으로 불안해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나 벙커샷에서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함.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 거리 조절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벙커샷에서 거리를 얼마나 봐야 되지?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58도로 딱 75m가 나오거든요. 평지 기준으로요. 근데 벙커에서는 그의 3분의 1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풀스윙을 해도 정확하게 쳐도 25m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리에 맞게 그의 3분의 1만 벙커에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기로 풀스윙에 풀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벙커샷을 쳤을 때 절대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75m에 최대 벙커샷 25m, 풀스윙에 다운스윙, 풀스윙. 자, 이렇게 쳤을 때 25m가 나오고요. 백스윙 탑에서 만약 어깨에서 멈춘다면 20m, 그리고 백스윙 풀로 가서 허리에서 멈춘다면 15m, 그리고 무릎은 10m 정도가 가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어프로치처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자신 있게 스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풀 백스윙을 매번 했어요. 거리가 25m든 20m든 15m든 풀 백스윙으로 무조건 가셔야만 힘있게 벙커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 백스윙에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지나간다고 해도 25m 이상을 가지 못하거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50m 정도 거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의 3분의 1이면 15에서 17m 사이 정도의 거리가 최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를 25m, 20m, 10m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풀스윙 25m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아무리 강하게 쳐도 25m를 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0m입니다. 풀 백스윙에 어깨에서 멈춰볼게요. 자, 풀 백스윙에서 어깨 높이 20m 완벽하게 했고요. 다음은 15m입니다. 풀 백스윙에 허리에서 멈추는 샷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풀 백스윙에서 허리에 멈추는 거 15m까지 완벽하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풀 백스윙에 정말 빠른 스피드, 풀 피니쉬로 갔을 때 거리는 내 일반 샷의 3분의 1을 간다. 그래서 저는 75m의 3분의 1, 25m 가고요. 거기에 풀 백스윙에 어깨에서 멈췄을 때 20m, 그리고 풀 백스윙에 허리에서 멈췄을 때 15m입니다. 이게 타이거 우즈 거리 조절 방법인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린 사이드에서 좀 가까운 높은 벙커가 있다고 하면 헤드를 조금 더 열고 한 단계씩 낮춰서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리 조절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아름 프로였습니다.